안녕하세요 여러분. 지금 여기는 청담동에 있는 H&M 쇼룸에 왔는데요. 오늘 제가 좀 특별한 봄 옷을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.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에토르 베일린의 콜라보 라인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좀 구경도 할 겸 아이템과 봄 코디 좀 해볼 겸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. H&M에서 굉장히 좀 오랜만에 나온 남성 콜라보 제품이라서 좀 반갑기도 하지만 색감이 되게 좀 예쁜 것 같아요. 소재도 지속 가능한 특별한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템 하나씩 보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 컬렉션 라인을 가지고 일주일 출근도 한번 찍어볼 건데요. 약간 저는 제가 평소 좋아하는 스트릿하지만 약간 좀 봄에 어울리는 좀 포멀한 느낌을 같이 연출할 수 있게 코디를 한번 잘 해볼게요. 일단 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좀 더 포멀하고 신경 쓴 느낌으로 좀 출근을 하고 싶잖아요. 그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수트 셋업을 한번 입어봤는데 색감이 베이지인데 조금 진한 베이지여가지고 컬러감이 일단 마음에 들어요. 소재의 질감은 약간 바스락거리는 질감이어서 좀 가볍게 툭 떨어지는 느낌을 좀 있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에 좀 더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면 좀 이런 모자를 써주면 좀 더 힙스터 같은 좀 깔끔하지만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스트릿한 느낌. 안에 티셔츠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레몬빛을 쓰는 옐로우 컬러인데 다 같은 베일린 라인으로 입으니까 코디가 정말 쉽네요. 신발은 기본적으로 흰색 커먼 맛 나는 이런 스니커즈를 좀 깔끔하게 신으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화요일은 좀 편한 느낌을 좀 추구하고 싶지만 좀 포멀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안에를 셔츠로 배치를 했어요. 올 봄은 좀 그 컬러 코디가 좀 요즘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색감이 되게 좀 민트 계열의 카키라고 해야 되나? 색감이 되게 예뻐요. 셔츠를 입고 옆에 스트링을 딱 당겨서 밑에 레이어드 된 느낌이 강조되게 연출을 하니까 직장인 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건 아노락인데 저는 안에 레이어드를 했고 안에 셔츠를 입어서 이렇게 좀 폴딩해서 연출했는데 아예 다 집업해가지고 연출하면 이런 느낌입니다. 화이어라고 이어지는 룩에서 맨투맨 스웨트셔츠만 이렇게 바꿔봤어요. 이 스웨트셔츠가 피팅감이 되게 좀 완전 오버사이즈인데 어깨에서 내려오고 손에 시부리가 좀 일반적인 부분이 길어요. 그 맨투맨에 입는 이유가 예쁜 프린트를 보려고 입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제품에는 앞면에도 프린트가 있고 뒷면에도 프린트가 있습니다. 오늘은 목요일 룩입니다. 목요일 룩에는 데님 수트로 연출을 해봤어요. 이게 지금 데님이에요. 소재가 데님이고 컬러만 좀 억신이 좀 예쁘게 빠진 쿨그레이? 이런 느낌의 좀 컬러라서 좀 느낌이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. 트랭커 자켓이지만 안에 셔츠를 입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포멀함을 좀 유지하려고 좀 신경을 썼고 바지 같은 경우는 좀 일단 좀 롤업을 해봤습니다. 청바지나 이런 청자켓 같은 아이템도 이렇게 세트로 완전 수트처럼 입는 것도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. 좀 목요일에 힘좀 지치니까 좀 패션으로 좀 편안하지만 좀 재밌는 것으로 이렇게 입어봤어요.
이번 H&M 콜라보 라인이 좀 다 내 옷 같아. 제 옷장에서 제가 사는 옷을 갖고 꾸미는 것처럼 사이즈도 그렇고 이렇게 핏감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딱 마음에 듭니다. 오늘 금요일 출근입니다. 좀 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좀 뭔가 되게 하늘하늘거리면서 좀 옷감이 척 처지는 이런 피팅감이 좀 느껴지시나요? 좀 바지도 그렇고 약간 위 상의도 그렇고 되게 좀 하늘하늘거리는 이런 느낌인데 이건 텐셀 소재의 제품이에요. 그러니까 이번 컬렉션이 소재 부분도 좀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이런 옷감에 따라서 핏감도 달라지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느낌의 안에 니트를 입었어요. 니트의 질감도 너무 좀 고급스럽고 색감도 좀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카키인데 이게 톤이 빠진 카키여가지고 이거 되게 컬러감이 좀 예쁘고 이거는 좀 셔츠인데 셔츠를 좀 오픈해서 작게 느낌으로 연출을 했습니다. 그래도 좀 금요일이니까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블랙 수트보다는 네이비 수트가 그래서 좀 캐주얼한 느낌이 있다 보니 네이비색으로 오늘 연출을 했어요. 주말룩은 편하게 친구를 만나거나 뭐 간단한 데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좀 그래도 깔끔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이비 슬랙스를 입었고요. 상의는 편하게 스웨트셔츠 입었는데 이게 직기로 된 소재여가지고 그렇게 너무 캐주얼하지가 않아요. 깔끔한 느낌이 있는 스웨트셔츠라서 직기로 된 스웨트셔츠를 선택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런 피팅감은 직기라고 해도 되게 편해요. 아무래도 넉넉하고 이 15리 부분도 되게 짱짱하고 그래서 되게 편하고 티셔츠를 이렇게 레이어드 해서 캐주얼한 느낌을 줘봤습니다. 오늘 후니셋딱스와 함께 7일간의 데일리룩을 한번 찍어봤는데요. H&M의 에디션 바이 액트로 베일인 라인이에요. 해당 라인은 2월 18일부터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고 제가 직접 옷을 만져보고 입어보니까 진짜 저한테는 딱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핏도 그렇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런 키 아이템 같은 아이템을 좀 찾고 계셨던 분들은 2월 18일날 스타필드 한한점 그리고 H&M.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저도 오늘 H&M 신상을 미리 뽑아서 아주 즐거웠고요. 이쁜 옷을 찾은 것 같아서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. 그럼 저는 지금까지 후니셋딱스였고요.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올게요. 안녕.재활은 폴리에스테르가 섞인 소재도 있는데 재활은 폴리에스테르는 페트병에서 원사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 실로 만들어진 옷이에요. 저희가 지속가능한 소재를 쓰는 거는 이 초록색 팩에다가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. 액트로베일은 실제적으로 환경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채식주의를 좀 지지하고 뒤에 물고 같은 것도 보시면 은 목적을 갖고 살아라